첫 번째 이슈는 지하철에서 발생한 황당한 도난 사건입니다. 이제 하다하다 그런 걸 다 떼갈까 생각이 들고 이거를 어떻게 떼어갈 생각을 하는지 정말로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너무 상식밖의 일입니다. 아니 대체 뭘 떼어간 거죠? 범인이 훔쳐갔던 건 다름 아닌 지하철에 있는 바로 이 창문입니다. 지난 3월 25일 서울 지하철 2호선의 창문이 사라진 건데요. 범인은 달리던 지하철의 창문을 뜯은 뒤 그대로 가방 안에 넣고 내린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없어진 창문은 반만 열리는 방개창인데요. 버튼을 분해하고 창문을 가져가서 현재는 이렇게 창틀만 남았죠. 전후 사정을 듣고자 연락을 취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다 좀 언론이나 이런 데 공표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열흘 뒤인 4월 4일, 다른 열차에서도 창문이 사라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곳은 서울 동대문구의 이문 차량기지. 정차 중이던 열차를 살피던 중 창문이 사라진 걸 알게 된 거죠. 연이어 발생한 지하철 창문 도난 사건. 그 일반인들 경우에는 절대 그 맨손으로 이걸 떼낼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도 약 30cm 이상 되는 이런 도구랑 기타 여타 도구를 사용해서 아마 떼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리 도구를 준비할 만큼 지하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거라는 건데요. 지하철 마니아들이 범행을 지금 저지른 게 아닌가. 그런 거에 되게 많이 빠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 생각해보면 가능해 볼 것 같다는 생각도 살짝 들긴 하네요. 3년 전 10대 청소년들이 지하철 행선지를 알리는 롤지를 훔친 적이 있죠. 결국 피해자들은 철도를 너무 좋아해서 한 거라고 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서울교통공사는 철도 동호회에 이런 글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사건도 그럼 철도를 너무나도 좋아한 사람이 벌인 걸까? 이 사건이 좀 동호회의 활동과는 좀 너무 거리가 먼 범죄거든요. 상식을 좀 뛰어넘는 범죄 다들 경험하고 있었고 그 범죄 사건이 동호회가 같이 언급되는 상황이 좀 당혹스러운 상황입니다. 동호회원들이 수집하는 건 주로 폐차 물품. 오래된 차량, 폐차 차량이 되어서 나온 부품 같은 거 그런 데 이제 주로 의미를 두는데 그 이번에 사건이 일어난 게 신조 차량이거든요. 보통 이런 새 차량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가치는 좀 좋진 않아요. 혹시 금전적인 이익을 노린 단순 철도 범의 소행은 아닐까요? 이 창문의 가치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유리 가게를 찾았습니다. 다른 식으로 써먹을 수가 없어요. 유리가 이제 특수유리라 이제 자를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어떤 특수 목적이 있어서 그러지 않은. 이쯤 되니까 대체 왜 이 창문을 훔쳐간 건지 궁금한데요. 자기가 가지는 것 자체로 심리적인 만족감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과 맞물려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대담한 행동을 시도해서 성공을 했다라고 하는 자신의 그 우월감 또는 존재감을 인식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보도에 따르면 현재 CCTV 등을 토대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시민의 발, 지하철의 창문을 떼어간 범인, 조속히 잡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슈는 말들을 위한 워터파크인데요. 말들이 줄줄이 들어가는 이곳은 샤워장인 것 같기도 한데요. 물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는 말, 봄맞이 목욕이라도 하는 건가요? 지금 경주마인데 지금 수영훈련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경주마의 수영훈련이라고요? 처음 듣는 분들 많죠? 이곳은 오직 말들을 위해 존재하는 말 수영장입니다. 발걸음이 아주 경쾌한데요. 콧구멍까지 벌렁거리네요. 말들이 수영을 좋아하나 봐요. 잘하는 말들은 잘 들어와서 자기가 막 하려고 그러고 이제 못하는 말들은 막 말들이 안 들어오려고 막 그런 경향이 있어요. 아주 여유롭게 콧노래까지 부르는 녀석도 있고요. 반면 이렇게 발조차 담그지 않으려고 버티는 녀석도 있죠. 소고집만큼이나 센 말고집을 꺾을 수 없으니까 이런 날 수영은 그냥 패스라고요. 고집 센 한두를 제외하면 매일 140여 두의 말이 이곳을 찾는다고요. 수영 실력이 대단하죠. 그런데 수영은 왜 하는 건가요? 평소에 좀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런 근육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런 근골격계 그 강화에 도움이 되고요. 심혈관계 강화에도 도움이 되고요. 활력에 이제 자극이 되어가지고 정신 건강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운동도 하고 기분도 내고 사람이랑 똑같죠? 그렇네요. 얼핏 보니까 아쿠아로빅이랑 비슷한데요. 수영을 마치면 맛있는 간식 타임. 물놀이 뒤에 먹으니까 뭐 더 맛있겠죠. 꿀맛이죠. 수영장을 한 바퀴 돌면 약 60m 정도인데요. 땅 위에서 300m를 질주하는 것과도 같은 효과를 낸다고요. 그 덕분인지 오늘도 쌩쌩합니다. 모든 말들이 다 훈련 잘 소화해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좀 뛰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관리사의 말처럼 말들이 땅 위에서도 물속에서도 오래오래 건강하길 바랍니다.